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역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 가운데 권순일 씨처럼 욕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드물 것입니다. 그가 대법관으로서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2017년 12월부터 2020년도 10월까지 굵직굵직한 선거에서 의혹과 의심 수준을 넘어서는 부정선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4월 15일에 실시된 총선은 물론이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 역시 4.15 부정선거와 비슷한 조작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혜주에 대해서 여러 의혹을 쏟아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가 찬 일은 그가 임기를 마칠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통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종료됨과 함께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례나 관례를 무시하고 대법관을 물러난 이후에도 정치권을 향해서 연임 로비를 전개하고 물러나지 않고 버팀으로써 또 한 번 욕바가지를 먹은 바 있습니다. 9월 무렵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지난해 그가 정치권을 상대로 연임을 위해서 뛰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삿대질을 했습니다. 4.15 총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양반이 무슨 낯짝으로 전례도 없는 연임을 시도하는가라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의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27일 날 황교안 후보는 논평에서 권순일 씨를 콕 집어서 예언적인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제목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집단 체면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 논평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불법적으로 연봉 2억 수준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현재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법원 판결 무죄의 1등 공신입니다. 당시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무죄라니까 그의 주장을 무시할 수 있는 대법관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인사들은 권순일 전 위원장이 중요한 사람들이 핵심 부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관행을 깨고 불공정하게 인사권을 활용한 이후에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부정선거에 대해 제대로 답할 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월 30일자 조선일보는 아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합니다. 현직 대법관이 무려 8차례나 이재명 지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인물을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법관들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연락 등을 크게 경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거리인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한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씨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인물과의 만남이 한 차례도 아니고 8차례나 만났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김성재 기자가 취재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해부된 시점을 전후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9월 30일 확인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및 공공환수 공표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직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대법관 시절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김만배 씨와 수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만재 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했다.
전주의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19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순일 전 대법관 집무실을 모두 8차례나 방문했다. 김만배 씨는 지난해 8월 5일에는 대법원을 출입했는데 당시에는 방문 장소를 대법관실이라고만 기재했다. 이때도 권순일 대법관실을 찾았다면 두 사람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대법관실에서 모두 9번 만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만배 씨는 2020년도 6월 16일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찾았다. 이날은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다음 날이었다. 김만재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날 만남 이틀 뒤인 6월 18일은 대법관들이 전원 합의체 첫 심리를 열고 이재명 지사 사건을 논의했다. 김만배 씨는 지난해 7월 17일에는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했는데 이때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다음 날이었다. 김만배 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5일, 3월 8일, 3월 26일, 6월 9일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당시에 대법관들이 5대5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자기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가 김명수 대법원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이처럼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관실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차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법관 권순일 씨와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아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 특수한 관계를 100% 활용한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 사건 판결 이후에 4개월 동안이나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서 연봉 2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쨌든 냄새가 풀신풀신 이렇게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권순일 씨가 이렇게 공사 구분이 정말 안 되는 분이군요. 뭐 이 사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뻔하죠.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재판 거래에 소위 중개자 역할을 한 것은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을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아무런 그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